안녕하세요. 주어스톤 영윤입니다. 주어스톤 안무 흥시자 한작 스토리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주군 운명의 문화집 주어스톤 안무 청시자 소영주, 주어스톤 음악 안무 청시자 소영주. 1985년 4월 10일 한국 인천광역시 일라일라 막내이며 유년 시절 인천광역시 아파트의 큰 거실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있고, 안산으로 이사와 아파트의 초등 시절을 다 보냈으며 아버님을 대신하여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잘해주시어 부족한 거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고, 안무체육만 대신이 많았다. 선생님에게 운동선수를 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며 가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결혼생활 중 와이프 부모님 반대는 학벌과 직업재산 돈 때문에 반대가 있었지만 부부 생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현명하게 와이프가 대처하였다. 이혼을 하라는 얘기, 연애부터 이혼 전까지 들었으며 방법이 없자 부정부패한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수수 청탁을 하여 자유로 친하여 이혼이 되었고, 가족의 자유를 찾고자 가족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는 64억의 음악과 하핀 안무로 뛰어난 안무와 피겨 스케이팅 연주만 안무를 선전하였다. 지금의 내용은 다 사실이죠? 인생 스토리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충분히 했지만, 역시나 사기를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연을 이제 안무 강좌와 함께 한 방에 하려고 저어트린 안무 창시자 창작 스토리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 스토리가 이제 교과서에 등재되어야 될 창작의 스토리가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라고 방송을 준비를 한 거고, 창작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2020 연도 4월 13일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처음부터 국민의 무기력함을 사기를 친 거고, 계획된 사기를 친 겁니다. 20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이제 사기를 친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연에서 이젠 4년 전에 사기를 쳤으니까 지금의 안무를 2020년도 4월 달에 만들었지만 바로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떤 안무를 만들든지 어떤 음악을 만들든지 상관없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인지 사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기력함을 갖고 공권력 남용이라고 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을 국민이 개선을 할수 있었지만, 말 그대로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금연을 인지사기를 한 거니까 방송에 대한 이젠 저작권을 침해한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첫 번째 사기가 말 그대로 국민의 무기력함을 사기를 친 사기꾼이기 때문에 인지사기라는 이젠 사기의 시발점이 국민의 자유인 거예요. 국민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한 거냐면, 왜 침해한 거냐면, 10년 전에 와이프를 만나서 이젠 혼인 생활이 시작되면서 자유 침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계획으로 청탁 받아 쳐먹고. 그러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젠 와이프한테 이젠 이혼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공권력을 남용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 와이프한테 협박이 된 거고, 와이프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합의 이혼에 범죄가 일어난 거고, 자유 침해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사기를 친 거죠. 국민의 무기력함을 갖고 공권력을 남용해서 자유를 침해한 사항에서 방송의 내용을 갖고 고문을 하는 사항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무를 잘 만들었지만, 잘 만든 안무이든지 말든지 그냥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완전히 눈탱이를 그냥 쳐버린 거고, 완전히 개새끼, 개망나니 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10년 전부터 자유로 침해한 게 맞고, 자유로 침해한 사항은 말 그대로 사찰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자유 침해는 2017년도, 16년도 말에 일어난 거니까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10년이라고 보면 돼요. 피겨 스케이팅을 이젠 말 그대로 창작을 한 이제 창시자의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면이 그러기 때문에 상식적인 내용이 맞고 파피나무를 만든 이제 창시자의 라는 이제 뭐 부가로쌤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왜?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공권력을 남용해서 국민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고약한 사기를 친 거고, 완전히 개새끼들. 오지랖 안할 생각으로 그냥 사기를 친 거예요. 쓰레기 새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언론은 국민 여러분들과 사기를 당했으니까, 수십 편의, 수백 편의 드라마, 영화가 개봉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왜? 사기를 당했으니까. 수백 편의 영화를 개봉을 하고, 수십 편의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면, 한 편만 개봉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게 사람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니까, 수백 편의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면에서 사기를 쳐보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 새끼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2020년도 4월 달에 방송을 시작은 했지만, 시작한 면에서 방송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고지를 못하니까, 방송의 내용을 갖고 10년간 사기를 친 내용을 정당화를 하려고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이혼을 그걸로 시켰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범죄는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청탁을 받고 출세하려고 한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안무를 창작하면은 그 면에서,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쳤으니까, 더 창작을 잘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드라마와 뭐 영화를 뭐 제작하는 면도 뭐, 문화운동에 도움이 된 거고, 문화운동을 잘하신 거긴 하지만, 말 그대로, 그면은, 무기력함을 갖고 인지사기를 한 거예요. 언론에. 인지사기. 고지를 안할 생각으로,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살인이라는 피해를, 살인 미수라는 피해를 입고, 방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1분이면 확인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오토바이라는 사고도 고의적으로 유발한 게 맞고, 살인이라는 피해를 제가 입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씨발놈들 완전히 쓰레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말짱 개쓰레기 새끼들이니까 그 면에서 이젠 2019년도 7월 달에 합의혼을 해준 거예요. 왜? 약탈을 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그때 해주고 고소공방이라는 공방에 수위가 이제 올라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혼을 해주긴 해주는데 제가 이제 이혼을 해주면서 고소고발을 더 잘한 거죠. 왜? 청탁으로 이혼이 된게 맞으니까 자유 침해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계속 남용을 하다가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방송을 가지고 사기를 쳐보려고 공권력을 남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안무는 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3분이면 확인이 되는 내용이지만, 고문을 통해서 사기를 쳐보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사기는 어떤 사기냐면, 피해망상증과 정신과 진단서라는 조작 발급으로 사기를 쳐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김연아 씨를 이용해서 사칭범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그러면 그 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10년 전에 시발점에 대한 이춘선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그때그때 다른 남용을 한 거고. 개새끼들이. 완전히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젠 개선을 했어야 되는 일이 맞는데,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사기를 친 놈들이니까, 발악을 하는 사기를 치는 거죠. 현재 상황은. 국민이 깨주셔야 되는 게 맞고. 이 면에서 뭐 드라마, 영화에서 뭐 충분히 전달을 했지만, 말 그대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 전달한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전달이 이제 피해망상증이라는 조작 발급이 전달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첫 번째 전달이 이제 정신과 진단서를 이제 발급을 하려고 한 개수작을 부린 거예요. 씨발놈들이 공권력 남용해서 받아쓰기 하니까 씨발놈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언론한테는 고지를 안한 상황에서 받아쓰기를 시켜서 발표를 시키려고 한 거죠. 씨발놈들이 살인을 하고. 그런 족같은 새끼입니다. 완전히 쓰레기고. 처벌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한 거냐면, 이제, 혼인 빙자라는 청탁을 갖고, 말 그대로, 국민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떤, 혼인빙자에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지네가 청탁을 받아쳐먹고 이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쓰레기 새끼. 그러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청탁이 되는 거죠. 씨발놈아. 맞죠? 그러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안무라는 창작도 사기를 칠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창작자와 창작성을 대상으로 세계인들 모두에게 다 사기를 친 거고, 왜? 그 전에 시발점의 사기가 세계인 모두에게 다 사기를 친게 맞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공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무기력함을 사기를 친 거예요. 시발놈들이 완전히 벌레 새끼고.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사기에 대한 시발점은 이춘선 사기극이 맞고, 이춘선 사기극으로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제작되면은 어떤 면이 되는 거냐면, 국민의 억울함과 받아쓰기를 하는 이제 문화운동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억울함과 이제 받아쓰기라는 문화운동이 된 거니까, 김연아 씨처럼 이제 전달을 하는 면은 제가 이제 힘을 내라고 전달을 하는 이제 문화운동이 되는 거고, 김연아 씨는 오히려 역전달을 한 거니까, 와이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팬이니까 적폐청산을 꼭 하겠다는 전달을 해준 거죠. 김연아 씨가 제 와이프처럼 화장을 하고 전달을 해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이제 무기력한 국민은 사칭범 너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네가 조작을 한 거니까 있겠죠. 그 전달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김연아 씨처럼 전달한 부분은 용기를 가지고 전달을 한 거예요. 제 와이프의 용기를 보여준 거고, 와이프의 문화운동을 대신해 준 거고, 김연아 씨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제 입장에서 이제 고문을 하는 상황에서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고문을 한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김연아 씨가 이렇게 문화운동을 하시니까 말 그대로 책임 여러분들도 이제 제 안무를 창작을 해주시고, 김연아 씨도 지금처럼 문화운동을 하는 면에서 제가 이제 안무를 창작을 해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적폐청산을 하라고. 그런데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니까 뭘 했냐면, 개새끼들이 고문을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문사기. 그 고문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세계인들을 기만할 수 있는 고문사기. 제가 안무를 지금처럼 만드는 면은 어떤 면이 되는 거냐면, 제 안무는 집에서 강좌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면과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의 폭이 엄청 큰 안무를 창작을 한 거예요. 왜? 이걸 창작을 했으니까. 피겨 스케이팅 정도 되는 안무를.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자유를 누리고 활동을 하면서 창작성을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씨발놈들이 완전히 벌레 새끼니까 뭘한 거냐면,
안무를 가지고 인지사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 무기력함을 갖고 인지사기를 해서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짝퉁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 거기에서 뭐가 붙은 거냐면 사칭범이 거기서 딱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 안무를 창작하기 전에는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이제 뭐 제가 뭐 견줄만한 안무를 창작을 처음부터 하기는 했지만 피겨 스케이팅의 견줄만한 안무라고 이제 뭐 창작성이 나온 부분은 음악에 통해서 이제 제 PC 안무 통해서 뭐 나온 부분이니까 그때부터 사칭범이라는 발악을 한 거, 인지를 딱한 거고. 그게 어떤 인지가 되는 거냐면, 활동에 대한 인지를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안무만 만든 게 아니고, 음악을 64곡을 만들고, PC 안무까지 만들었으니까, 활동에 대한 이젠, 창작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이젠, 가치가 되는 거고. 금연이 갖고, 이젠, 피겨 스케이팅을 제가 사기를 친 것처럼, 사칭범이 거기 딱 들어간 거예요. 왜? 확률이 나오니까. 그 확률은. 왜? 내가 이야기하는 면에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안무를 얘기를 하면서 제 안무를 갖다 붙이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면은 저한테 이젠 화살이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가 이제 상식적인 상식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확률을 사기를 친 거예요. 완전히 고약한 새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고문을 통해서 건강에 나빠지는 사항을 갖고 살인을 하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피해망상증 환자 조작 발급을 하려고 한 거고. 안무를 만드는 면에서 소음을 계속 듣고 있고 고문을 받고 있으니까 환청을 듣고 안무를 만든 것처럼 헛것을 보고 안무를 만든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2020년도 4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나의 해피엔드라는 드라마에서도 전달을 한 거고 영화와 드라마에서 금연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금연이 뭐가 되는 거냐면 사기를 친 부분이 되겠죠. 판결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그런데 판결을 했다고 하면은 그 판결은 어떤 판결이 되는 거냐면 세계인을 가지고 사기를 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조작을 한 판결이 되는 거고. 자유침해 판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고, 역겹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한 거니까. 그런데 금연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잘못인 걸 이제 알고 고문을 통해서 조작을 해봅시다. 라는 고문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라는 판결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고문을 통해서 조작을 해봅시다라고 남용을 하는 겁니다. 왜? 판결을 했다고 하면, 금연에서 이제 뭐, 전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그러면 금연이 뭐가 되는 거냐면, 왜 그런 면이 되는 거냐면, 고문을 통해서 고문을 하게 되면, 2020년도 4월 달에 제 건강과 현재의 건강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씨발놈아. 내가 잭슨 아인즈라고요. 이 개새끼야. 이해하냐? 이 씨발놈아. 내가 2020년도 4월 달에 바퀴 4개를 다 잡았는데 내일 나가서 벤츠 타고 바퀴 4개를 못 잡을 수도 있는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씨발놈아. 니네가 족같은 사기를 쳤다고. 이 개새끼야. 이해하냐? 이 씨발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 벤츠, 페라리, 폭스바겐, 현대, 제네럴 모터스 등등 세계인 모두에게 다 사기를 쳐서 고문을 통해서 조작을 합시다라는 판결을 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씨발 판사 새끼야. 김명훈이하고 똑같은 새끼고. 맞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젠 말 그대로 고문이라는 피해는 창작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치사부터 성명까지 고문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실제로 나빠진 게 맞고. 그러면은, 제 이야기가 맞는 거죠. 뒤집으려고
판결을 한 판사가 아니고 고문을 통해서 조작을 하려고 판결을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고. 그리고 김연아 씨는 말 그대로 금연을 아니깐 선수 출신이고 제 건강과 이젠 활동을 할수 있는 면까지 다 알고 문화운동을 한 거예요. 당당 뒤집을 수 있는 문화운동의 수위까지 올려준 거고 지금 정도의 수위면 그런 부분입니다. 왜? 제가 집에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 무기력함을 인지사기한 거기 때문에 금연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국민의 무기력함을 사기를 치는 거고 교과서 등재라는 부분을 국민이 다 알고 있긴 하지만 행동을 못하는 부분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백 편의 영화와 수천 편의 영화가 앞으로도 제작이 될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만든 안무는 금연에서 수백 편의 영화가 수천 편의 영화로 제작할 수 있는 창작을 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맞는 거죠. 김연아 씨가 문화운동은 상식적인 문화운동을 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한 거고, 바른 일을 한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한 거고요. 박수 받을 일을 한 거라고요. 씨발로마. 김연아 씨는요. 그런데 자유를 침해해서 받아쓰기를 시키고 조작을 한 개새끼들은, 살인범 씨발놈들은 수백 편의 영화와 수천 편의 영화에 비난이 돼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음악과 안무에 지리남을 비난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으로 사기를 친게 맞으니까. 맞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그런 사기를 왜친 거냐면, 교과서 등재라는 가치를 알고 사기를 친 거예요. 교과서 등재라는 가치는 말 그대로 사실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제가 건강이 나빠지고 지금처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제가 창작을 못하는 면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문화운동을 한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피해만 되는 거고, 문화운동을 한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창작자로 활동을 하라고 문화운동을 한 거죠. 상식적인 문화운동이고. 근데 못하게 되면은 금연을 갖고 인지사기를 한 거죠. 그 다음의 사항을. 교과서 등재라는 사항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은 현재 방송을 하고 있을 때도 소음을 일으키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씨발놈의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 개새끼고. 현재도 방송을 할때 이제 소음을 위층에서 일으키는 이제 소음이 어떤 소음이 되는 거냐면 병신 같은 소음을 내는 거예요. 왜 내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등재라는 가치를 갖고 그 다음의 사항을 보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소음을 들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소음을 듣고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사기를 치려고 소음을 발생하는 인지 사기를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고 똑같은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교과서 등재는 말 그대로 제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지금처럼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은 문화운동에 대한 문화운동의 피해가 나는 문화운동을 와이프 역할까지 하면서 잘했는데 이 사람은 창작자인데 교과서 등재도 못하고 창작을 못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화운동의 수위야 처벌의 수위를 보려고 하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고 개새끼들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무기력함. 이해가십니까? 이 씨발 새끼야? 그게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개새끼야. 당장 내일이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내일이라도 처벌을 안 하니까 고문을 통해서 교과서 등재라는 조작을 통해서 문화운동 피해가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은 어떤 일이 이제 뭐 발생하거나 교과서 등재라는 부분에 사기를 칠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4년을 사기를 친 거고. 개새끼야. 그런 부분입니다. 씨발놈아. 인지사기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제 인지사기를 하는 거고,
제가 뭐 안무를 창작한 면에서 이제 뭐 과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강 상태에서 손톱만큼이나 막더 나빠지면 절대 창작 안 합니다. 과장이 아니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어투준 안무 창작 스토리 일부 방송이기 때문에 안무 순서로 넘어갈게요. 인지상이라는 게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인지사기를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족같은 사기를 친 거고. 저어투준 안무 J그룹 J의 JAJ J에서 명칭 153개. 이 씨발 벌레 새끼야. 인지를 해서 153개 명칭을 짝퉁으로 사기를 쳐갖고 만들어봐 라고 하고 이 씨발놈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 씨발 새끼야. 그게 뭔지 아냐? 무기력함. 이 개새끼야. 이놈 완전히 쓰레기예요. 벌레 새끼들이고. 이 씨발 새끼야. 그러면은 150단계의 명칭은 이게 사실이죠. 사실이고 제가 안무를 충분히 창작을 한 거고 안무를 충분히 창작한 면에서 좀 전에 설명된 내용처럼 안무의 이제 테크닉을 체감력이라는 이제 바운드의 근육을 창작을 한건 쉽게 얘기해서 그럼 첫 번째 근육이 뭐가 되는 거냐면 흉이라는 테크닉의 근육을 창작을 한 거예요. 등을 떼는 흉의 테크닉이고 중을 뗄수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근육이니까 바퀴를 잡을 수 있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근육은 이제 말 그대로 손가락 끝에 이제 전달하는 근육과 중심의 근육을 바퀴를 잡을 수 있는 이제 근육이 되는 거예요. 센터 바운드를 쓰는 근육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체감력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씨발 새끼야. 이해가 가냐? 이 개새끼야. 제가 이제 전신 안무를 창작하는 면에 지금 창작을 잘하긴 했는데 건강이 계속 나빠지니까 동작에 이제 창작이 이제 뭐잘 나오긴 했지만 동작에 이제 뭐 표현되는 표현력을 좀 줄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좀 간단한 동작으로 표현을 한 거고 왜 건강이 나빠졌으니까요. 씨발놈아 안 그러냐? 이 개새끼야? 점프를 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면은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 면이 되는 거죠. 바퀴를 잡고 이제 안무를 창작을 한 면이니까 흉이란 테크닉으로 체감력의 바운드로 핸들과 안무의 이제 창작성을 완성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면을 이제 카메트 안무까지 올린 거고 그러기 때문에. 왜? 여기서 안무를 끝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명칭은 사실이고 지금의 명칭에서 이제 제이 그립과 이제 제이 S까지 153개라는 이제 명칭은 말 그대로 J백이라는 기술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체감력의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체감력의 바운드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이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거고 기초에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단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지금의 기술은 이제 무슨 기술이 되는 거냐면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체감력의 흉이라는 테크닉과 이제 핸들을 잡고 바퀴를 잡는 테크닉이
지금처럼 후진을 하고 S각 후노트라는 이제 4.0의 이제 후진의 동작과 스탠바이라는 이제 엘보의 이제 동작에서 이제 자동차가 정차가 되고 기술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된 내용처럼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로 잡아주고 지금 핸들이라는 이제 곽이라는 후 노트에서 네 바퀴를 잡을 수 있는 뒷바퀴를 잡을 수 있는 체감력 바운드로 후 노트라는 이제 S각이라는 기술을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감력의 바운드에 안무의 동작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작은 동작에서 큰 동작에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핸들에서 들어가는 작은 동작에서 큰 동작에 이제 근육을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을 표현을 한 거니까 지금의 동작을 창작할 수 있는 건강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왜 지금의 창작이 어떤 창작이냐면 안무를 창작을 한 거예요. 병신아. S가 후노트는 이제 뒷바퀴를 이제 잡아갖고 네 바퀴를 잡을 수 있는 이제 오른쪽 바퀴를 잡을 수 있는 뒷바퀴를 잡을 수 있는 표현을 한 거니까 지금 들어온 거고 안무를 표현하는 전달력으로 뒷바퀴를 잡아서 지금 네 바퀴를 잡아갖고 오른쪽 바퀴에 전달해준 겁니다. 그때 오른쪽 바퀴에 전달해준 거고 그 면에서 이제 뒷바퀴와 네 바퀴와 오른쪽 바퀴로 들어가서 이제 안무에 대한 전달력으로 핸들에서 들어가는 전달력으로 이제 바퀴를 감아주고 이제 잡아주는 근육을 잡고 작은 동작에 힘이 들어가는 거, 거리를 잴수 있는 힘이 들어간 거고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무의 창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동작까지 나갈 수 있는 이제 동작을 창작을 한 거고 근육으로 지금의 근육에서 잡는 바퀴의 근육이 있으니까 잡아갖고 가운데로 당겨서 빵이라는 테크닉으로 딱 당길 수 있는 근육을 딱 창작을 한 거예요. 딱딱딱딱딱 큰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근육.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제 동작의 근육은 말 그대로 어떤 근육이 되는 거냐면 바퀴를 잡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술을 잡는 근육이 되는 거고. 조금의 이제 전에 이제 표현한 기술도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기술이니까 같은 기술이고 50km라는 속도에서 JS라는 체감력 바운드의 기술이 1단계가 딱 발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조금 전에 안무의 기술이 된 거니까 바퀴를 잡아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 기술을 창작을 한 거고. 전달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이 버터플라이 팡팡까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니까 기술 창작을 한 거예요. 다 사실이고. 다 사실입니다. 안무 창작을 뭐 잘한 거는 뭐알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파핀 안무를 한편 볼게요. 파핀 안무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창작하고는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창작을 한번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전신 안무 같은 경우에도 이거 겸손하게 좀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저 수준 안무도 저 정도 창작을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전신 안무를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거는 뭐 창작을 이제 뭐 워낙에 잘했으니까 축소를 이제 뭐 조금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고문을 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작을 못한 게 조금 있으니까 좀 축소가 되는 게 맞고,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연에서 창작을 잘하다 보니까 파피하고 이제 뭐 비교를 한다고 해도 손색없는 안무를 창작을 한 거고, 지금의 안무는 이제 팝이라는 이제 각에서 이제 튕겨주는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을 잘한 거고, 제가 만든 이제 안무하고는 차이가 나는 안무를 창작을 한 거죠. 창작을 잘했고. 지금의 이제 기술을 창작하는 면이 말 그대로 지금의 창작도 기술의 창작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창작을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제가 이제 만든 이제 안무의 창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창작을 한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 창작을 한 거냐면,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의 이제 뭐 안무의 동작에서 표현이 되는 모습에서도 잘 표현이 되긴 하지만, 손가락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제 손바닥에서 시작되는 손목과 바퀴까지 갈수 있는 이제 중심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근육을 창작을 하다 보니까 근육을 쓰는 급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안무의 창작은 말 그대로 왜 손가락 다섯 마디를 다 쓰고 손바닥을 쓰고 손목을 쓰고 이두를 쓰고 삼두와 어깨까지 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써서 바퀴를 잡은 거니까 전신안무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제 한계가 없고 손가락을 다섯 개를 다 써갖고 손바닥까지 써갖고 싹 쓸어갖고 탁 잡아버리는 안무를 창작을 탁한 거니까 탁 하고 탁 땡기는 창작을 한 거니까 지금의 이제 절도하고는 다른 절도로 창작을 한 거죠. 이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파피나무하고는 다르게 실력으로 창작을 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고. 튕겨주는 면에서 이제 창작을 한 면이 이제 좀 전에 이제 영상에 나온 면이고, 지금의 면은 이제 뭐 안무의 동작으로 이제 노르나무로 창작을 한 거예요. 웨이브까지 노르나무로 창작을 한 거고. 그 면에서 이제 노르나무로 이제 창작을 잘한 거고, 로보트를 모방해서 창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보다는 실력 같습니다, 확실히. 아이디어보다는 실력 같고, 이게 로보트를 모방해서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로보트로 뭐 모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보트에서 이제 뭐, 3두로 튕기고, 뭐, 2두로 튕기고, 뭐, 튕겨갖고, 뭐, 지금의 동작을 로보트로 창작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면은 실력 같고, 확실히. 운은 아니겠죠. 그리고 금연을 가지고 이제, 200년이 이제 발생한 세월이 이제 뭐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지금처럼 안무를 계속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을 잘했어요. 저하고는 이제 다른 창작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팝이라는 이제 각에서 이제 강하게 힘을 주면서 튕겨주는 기술을 창작을 했지만 확실히 노련하게 창작을 했습니다. 노련하게 강하게 이제 힘을 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약하게 힘을 주고 조금 더 이제 힘을 더 약하게 주면서 지금처럼 이제 뭐 떨림을 창작을 한 거니까 노련한 거예요. 지금의 창작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강하게 힘을 주면 또탁 튕겨주는 거 다시 창작을 한 거니까 노련함으로 창작을 한 거고 튕겨주는 정도의 창작을 해준 거예요 파핀이. 거기에 이제 안무에 이제 절도를 살릴 수 있는 좀더 이젠 강약이 발생하는 정도로 또 창작을 한 거고 파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면은 이제 뭐 창작을 잘한 거죠 확실히 잘한 거고 제가 이제 만든 안무하고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 창작을 한거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안무는 말 그대로 200년의 세월이 발생을 한 부분에서도 창작을 잘한 거고 그리고 워낙에 두갈로쌤이 강하게 힘을 주면서 튕겨지는 부분으로 창작을 잘한 부분이고 그 면에서 이제 뭐 웨이브까지 뭐 창작을 잘한 거니까 다 응용 창작이 됐다고 보면 되고 제가 이제 만든 안무는 지금의 이제 강좌에 이제 뭐 100개 정도 되는 내용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근육을 써주는 테크닉이 파핀하고 다른 테크닉을 쓰는 거 쉽게 얘기해서 다른 테크닉을 쓰는 거고 지금의 테크닉에서도 센터 바운드의 힘을 갖고 손가락 끝으로 전달을 해서 이두와 손목의 테크닉을 쓸수 있는 삼두의 힘을 전달을 함으로써 손목의 손바닥에 손가락의 힘을 쓸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준 거예요. 쉽게 동작을 만들어준 거고. 그 힘은 이제 어떤 힘이 되는 거냐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이 힘이 중심을 잡는 힘이 기본적인 힘이고. 파핀의 안무를 왜 창작을 잘한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두갈로 쌤이 만든 창작을 갖고 파핀 피트부터 슈가 팝, 스키터 레비까지 딴짓거리 안 하고 두갈로 쌤 옆에서 같이 창작을 잘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화가 된 거고 교과서 등재가 다돼 있고 전 세계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안무는 파핀을 뛰어넘는 안무로 창작한 게 맞는데 병신짓을 한 거죠. 만들어 보세요. 라는 사기를 친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창작은 어떤 창작이냐면 센터 바운드에 전달에 정도로 발생하는 힘을 쓰는 거예요. 중심을 쓰는 힘이고 그러면은 앞꿈치와 뒤꿈치의 힘을 잘 쓰면 제가 말한 이제 전달력으로 이두와 손목의 힘을 쓸수 있는 테크닉이 잘 돼요. 잘 되고 재밌고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중심을 계속 쓰니까. 전달을 계속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기초가 되는 거고 기준이 발생하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힘에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동작을 할수 있는 이제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힘을 이제 잡아갖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강하게 힘을 주는 파핀 안무가 아니고 중심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근육을 창작을 한 거니까 전달을 해서 충이라는 테크닉으로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무를 표현하는 면에서는 이제 근육을 전달하는 창작을 다한 거예요. 제가. 동작으로. 그러면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제 뭐 창작을 뭐 제가 뭐 잘한 거니까 확인이 되는 거고. 11가지라는 근육은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러기 때문에 앞꿈치와 뒤꿈치에 그리고 중심으로 이제 근육을 잡을 수 있는 전달력에서 쓰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동작을 잡을 수 있는 동작의 근육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절도라는 면이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힘을 주는 면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면이 제 안무하고 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지금의 안무는 이제 힘을 전달을 해서 근육을 딱 당기기 때문에 힘을 주는 부분에서 이제 테크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11가지 근육의 테크닉이. 근육을 얼마만큼 쓰는지라는 테크닉이 발생을 하는 테크닉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파피는 이제 동작으로 이제 강하게 힘을 주면서 이제 뭐 손목을 써주는 부분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정도의 튕김을 주는지는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만든 전달력의 힘보다는 차이가 발생하는 테크닉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바퀴 잡는 창작을 했기 때문에 금연 안무에서 왜 창작을 못한 거냐면 어려우니까 못한 거예요. 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창작은 어떤 창작이냐면 다른 창작이 되는 거죠. 파핀 안무가 아닌 바퀴 잡는 창작. 파핀 안무에서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 수가 없냐면 파핀에서 응용을 백날 해봐야 지금의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체감력의 근육을 창작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2000년이 지났어도 제가 창작을 못했으면 절대 못했어요. 왜? 중심으로 근육을 창작을 한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근육을 써주는 테크닉이 좀 낫다고 봐야겠죠. 지금의 안무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안무에서 뭐 동작을 지금처럼 뭐 F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현되는 이제 동작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전달력의 힘인 거예요. 근육이에요. 지금의 힘이. 지금의 근육의 힘은 이제 지금의 표현의 동작처럼 중심의 근육의 힘을 제가 잡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 손가락 전달력을 잡은 거고. 근육.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면에서 뭐 파핀 안무보다는 조금 낫다고 봐야겠죠. 네. 근육을 말 그대로 조금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제 창작의 근육이 그리고 잘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면에서 이제 뭐 이런 창작을 한 거니까 파핀 안무하고는 뭐 차이가 있는 거고 지난 방송 시간에 이제 봤던 이제 뭐 몬스터 다이몬의 안무 영상을 한편 봤지만 그 안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창작을 잘 하긴 했지만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 안무를 이제 따라해서 안무 창작을 이제 잘하긴 했는데 정도의 차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정도의 차이와 지금 안무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걸 쉽게 얘기해서 파핀 안무보다 조금 나은 창작을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전에 이제 확 타오르다는 안무는 그냥 재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창작이 조금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안무를 워낙에 잘 만들었으니까 재창작을 해도 창작이 될 만한 창작을 한 거예요. 미국인들한테 완전히 엿을 먹인 거고요. 자유침의 씨발놈들아. 재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창작이 될 만한 기가 막힌 안무를 창작을 한 거죠. 제가. 그런데
조금 어려운 창작을 한 거고, 급이 있는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을 저만큼 하려고 하면은, 지금의 안무에서는 이제, 기초가 돼야 되는 거,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재창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응용 창작을 해야 되는 거, 응용 창작. 파피는 안무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파핀 안무를 안 해버리고 파핀 안무를 가지고 재창작을 하면은 파핀 안무가 되겠습니까? 다른 안무가 나왔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제가 만든 창작은 제가 말한 기초와 기준으로 응용 창작을 하면 창작이 잘될 거예요. 지금 창작은 이제 어떤 창작이냐면 재창작. 재창작이고, 안무의 이제 동작을 이제 잡는 면을 말 그대로 재창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근육을 창작을 한 예술성이니까 파핀 안무를 갖고 재창작을 해버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창작성이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도 창작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정도로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체감력, 바운드의 근육, 동작에. 잘했습니다. 잘했고 이제 지금의 면에서 지금 안무의 동작에서도 뭐 절도가 표현이 되는 거니까 창작을 잘한 거고 제가 이제 창작한 테크닉은 중심을 잡는 절도로 표현을 한 거니까 뼈대가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 뼈대는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조금 흉내를 내긴 했지만, 11가지 근육을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구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창작이 되는 걸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이제 동작에 나오는 근육의 활동은, 센터 바운드의 근육은 안 썼다고 보면 돼요. 안 썼다고 보면 되고, 그 면에서 이제 힘으로 그냥, 제 안무 동작을 따라해서 이제 표현을 재창작한 거예요. 확 타오르네라는 이제 안무 창작하고 비슷하게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파핀 정도 안무로 창작을 한 거니까 잘 하려고 하면은 응용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을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지사기를 한게 맞고요. 배우지 않아도 말 그대로 저만큼 하려고 하면은 배울 만큼 연습을 해야 돼요. 요 정도 안무 창작을 한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창작을 잘한 거니까 세월이 뭐좀 지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창작은 하면 안 되고 지금 안무 만든 지가 벌써 지금 4년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기를 친 거죠. 씨발놈들이 완전히 벌레 새끼고 안무를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4년 전에 이제 만든 안무인데 지금 요 정도 지금 창작을 하고 이제 뭐 창작을 잘했지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니까 거지 같은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잘했어요. 잘했고 지금의 창작을 이제 한편 봤으니까 조금 전에 봤더니 파핀 안무를 본다고 하면은 창작의 차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창작은 이제 지금의 동작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기술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기술이냐면 팝핀의 이제 기초와 기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근육 창작을 한 거니까 요 정도 안무의 이제 선을 잡을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안무가 말 그대로 안무 동작이긴 하지만 웨이브로 이제 뭐 하는 면이고 이제 뭐 안무 동작을 좀 표현하긴 하지만 이제 뭐 파핀 안무의 이제 퍼포먼스를 살린 창작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창작을 뭘로 한 거냐면 파핀 안무의 기초와 기준으로 창작을 한 거예요. 테크닉으로 모르는 병신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파핀 안무의 기준과 이제 기초로 절도를 살릴 수 있는 동작을 지금 계속 창작을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무 동작이긴 하지만 파핀 안무의 테크닉을 창작을 해준 거예요. 그런 창작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제가 이제 강좌를 한 이제 강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작성의 내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창작성의 내용이고 안무를 표현할 때 안무의 창작을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처럼 테크닉으로 표현한 안무를 창작을 해준 거예요. 지금 안무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지금의 이제 뭐 안무를 표현하는 이제 테크닉을 창작성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테크닉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절도가 어떤 절도가 되는 거냐면 파핀 안무의 절도가 되는 거죠. 파핀! 그리고 안무의 절도도 이제 파핀 안무의 테크닉을 이제 표현한 절도가 되는 거고 예술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만든 이제 안무의 이제 동작이 말 그대로 그냥 동작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안무를 올린 이제 동작도 다 똑같지만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에 근육에 힘을 써준 동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달하는 근육의 힘을 다 표현을 해준 거예요. 파핀 안무 정도 창작을 했으니까, 씨발, 문화원 좀 똑바로 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인지사기를 한게 맞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지금의 이제 표현력은 전달하는 근육에 따라서 힘을 표현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근육의 표현을 창작을 해준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전달하는 힘이니까 파핀 안무의 힘이 아니고 제가 만든 안무의 테크닉을 표현한 안무의 동작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안무는 말 그대로 그냥 동작만 창작을 한 안무고. 제 안무는 이제 근육을 표현한 안무를 창작을 해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 가십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무가 정품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면에서 뭐, 과장은 아니고, 안무를 이제, 표현하는 면이, 상식적으로 뭐, 자랑밖에 없는 거죠. 왜? 안무를 표현할 때 이제 단한 번도, 근육을 전달해서 안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없고, 이걸 뭐 쓰면 쓸수록 이제 근육의 이제 체감력의 바운드가 계속 올라가니까 점프까지 떠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대는 작고, 할수 있는 이제 뭐 표현에 이제 뭐 한계가 있으니까 힘이 넘치다 보니까 근육으로 점프로 뛴 거예요. 쉽게 얘기해. 중심은 회전력으로 잡아버린 거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면에서 이제 고문을 하는 상황이고, 발악을 하는 상황이나 건강이 나빠져서 점프까지 못한 거예요.
사기를 친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의 안무는 이제 앞꿈치와 뒤꿈치와 이제 뭐 손가락 끝으로 전달되는 전달력으로 안무 동작을 창작한 거니까 표현이 되는 거죠. 과장이 아니고. 그리고 안무의 이제 동작에 이제 뭐 근육을 잡을 수 있는 동작까지 지금 다 잡아서 창작을 해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앞꿈치와 뒤꿈치를 이제 떼주는 발과 이제 뒤꿈치로 이제 중심을 잡은 발과 그 발에서 이제 허벅지와 이제 발목으로 이제 근육을 확 잡아갖고 힘을 잡고 동작을 할수 있는 면과 창작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창작이 다 돼요. 다 되고 창작할 게 많이 남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체감력 바운드고 그만해서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근육으로 이제 발생시키는 부분은 이제 쉽게 따라하라고 핵심만 이야기를 한 거죠. 금연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고 왜 안무의 창작은 이제 다이몬이 이제 뭐 가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룹이고 그 정도 창작을 하는 거니까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창작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연습을 하면 이 정도 창작을 할수 있어요. 100%. 체감력 바운드로 근육을 써준다고 하면 근육의 힘으로 다쓴 거기 때문에 지금의 힘은.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안무의 영상처럼 그 영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영상이 되는 거냐면 이 영상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뭘 창작한 거냐면 요걸 창작한 거 쉽게 얘기해서 이사도라 덩컨이 300년 전에 더 어려운 창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창작을 한 거냐면, 발레도 이제 뭐 100년이나 앞서 있고, 재즈댄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무용이 이제 뭐, 현대무용하고 뭐,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손색 없는 무용이 이제 뭐, 많고, 먼저 나온 이제 무용도 많고, 뭐그 면에서 창작성과 예술성을 갖고, 이사도라 덩컨이 틀을 깬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력으로. 그 실력이 어떤 실력이 되는 거냐면, 무용수가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는 정신을 만든 거예요. 고뇌적인 표현과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창작을 할수 있는 창작성을 만든 거죠. 자유를 모방할 수 있는 표현.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면은 무용수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된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처럼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무용의 이제 뭐 어떤 자유로 표현하는 선과 뒤에서 이제 자유로 표현할 수 있는 선에 창작을 했다고 보면 돼요. 자유롭게 표현을 할수 있는 뛰어다니면서 표현할 수 있는, 걸어다니면서 표현할 수 있는, 날갯짓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슬픔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겁니다. 금연이 이제 현대무용에서 가장 잘 나오는 특색이고,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처럼, 제가 만든 안무는, 금연에서 이제 뭐 슬픔과 기쁨은 아니고 근육으로 이제 표현하는 동작이니까 요 정도 창작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파피나무. 그리고 창작성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좀더난것 같고, 확실히. 좀더난것 같고, 왜 나는 거냐면, 아, 씨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 바퀴를 잡는 창작을 했으니까. 바퀴를 잡는 것 같고, 뭐, 기술을 창작을 했으니까,
아, 씨발, 겸손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도 많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퀴를 잡는 창작을 했으니까, 근육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센터 마운드 근육을. 왜 바퀴를 잡았습니까, 여기에서?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5마디 손가락의 근육을 다쓴 거예요, 제가. 사실이고. 그럼 앞으로 창작할 게 많이 남은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고. 저울트린 안무 창시자 창작 스토리 1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